그러면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 양도소득세는 뭐 시험지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죠. 최소 다섯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섯 문제고 많이 나올 때는 일곱 문제까지 출제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도 많고 뭐 약간 어렵기도 하고 계산 문제도 이쪽에서 제일 많이 나올 거야. 네. 자, 그럼 보죠. 일단 첫 번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물건인데 다 외우셨죠?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웠어요? 부부, 귀신, 주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다음에 신탁 수익권, 주식, 파생상품입니다. 자, 기본적인 타이틀은 외우시고, 그중에서 우리가 시험지에서 제일 잘 나오는 내용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 물권 중에서 딱두 개만 과세가 된다. 뭐하고 뭐만? 용익 물권 중에서 지상권하고 전세권만 과세된다. 지역권은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용익 물권이 세 가지가 있죠. 지지전입니다.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인데, 그중에서 지상권하고 전세권만 과세돼요. 그것도 등기, 미등기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채권 중에서 딱 하나 과세되는 게 있다. 뭐? 부동산 임차권이죠. 단 그게 뭐가 됐을 때?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됩니다. 만약에 등기되지 않았다.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 자산에 회원권, 영업권, 이축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업권하고 이축권 꼭 주의하셔야 되죠. 영업권하고 이축권은 반드시 뭐할 때만?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했을 때만. 그래서 영업권이나 이축권이 있는데 이건 반드시 뭐랑 함께?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했을 때만 과세된다. 그래서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당연히 양도소득이다 아니다. 양도소득 맞죠? 다만 그 영업권을 어떻게 단독으로 양도를 했다. 양도소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이축권은 단독으로 양도가 안 됩니다. 무조건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할 수밖에 없죠. 다만 어떻게 했다면 별도로 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그래서 별도로 신고를 했으면 그때는 양도소득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상의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딱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용익물권 세 가지.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중에서 뭔만 과세된다? 지상권하고 전세권만 과세된다. 그것도 등기, 미등기에 관계없이. 됐죠? 두 번째,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된다. 부동산 임차권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업권하고 이축권은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했을 때뿐이다. 만약에 단독으로 양도했거나 또는 별도로 신고를 넣었으면 양도소득이다 아니다. 아니다. 네.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자, 우리가 양도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양도란 뭘 이야기하느냐? 자, 양도란 사실상 이전이면서 무슨 이전만? 유상 이전만을 말한다. 사실상 이전이면서 유상 이전만. 무상 이전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반대로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유무상이 다 들어가는 거고, 취득세에서는. 자, 그다음에 5번 보죠. 5번 해봤더니 양도냐 아니냐 물어봤죠. 자, 양도냐 아니냐 물어봤는데 앞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양도냐 아니냐 물어봤을 때 위자료 나오면 무조건요. 양도 맞다. 그러면 위자료랑 같이 구분해야 될 것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재산 분할이 있죠. 재산 분할은 양도다 아니다. 양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랑 같이 또 비교해야 될게 하나 더 있죠. 자, 위자료는 취득이다 아니다. 그러면 재산 분할은 취득이다 아니다. 제발 취득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취득세에서 물어보느냐, 양도소득세에서 물어보느냐, 절대 혼동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한테 건물을 이전을 해줍니다. 건물을 이전을 해주는데 그 이전의 원인이 위자료냐, 재산 분할이냐. 위자료냐, 재산 분할이냐. 자, 요네요. 자, 그랬을 때, 주는 사람 입장하고 받는 사람 입장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죠?
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가 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 위자료로 줬으면 대가성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고요. 위자료는 대가성이 인정이 되니까 양도다 아니다? 양도가 맞죠. 하지만은 재산분할은 대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다 아니다? 양도가 아닌 거고. 위자료는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재산분할은 그 사람 재산 돌려주는 거예요. 아셨죠? 대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뭘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재산분할로 받든 위자료로 받든 받으면 뭘 해야 돼요? 그래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요, 세금 내라고요.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뭘로 봐라? 그래요, 취득으로 보라고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입장에서 볼 거냐, 취득세 입장에서 볼 거냐, 똑같은 문장이 나왔을 때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취득의 범위가 넓다, 양도의 범위가 넓다. 취득의 범위가 훨씬 넓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보죠. 자, 6번 보시면, 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려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에 봤더니 무슨 증여예요? 부담부증여입니다. 자, 부담부증여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채무액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양도자. 그러면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증여자죠. 증여자겠죠. 안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담부증여다. 그러면 부담부증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본 계약은 무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요. 증여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자녀분한테 증여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증여를 한다. 그죠? 그러면은 매매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무슨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래요. 증여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증여 계약서. 그러면 매매 계약서 혹시 보셨어요? 봐봤어요? 써봤어요? 진짜? 진짜 보셨죠? 매매 계약서에 파는 사람을 뭐라고 적던가요? 그래, 매도자라고 적혀요. 사는 사람을. 매수자라고 적혀요. 지금 외국인 상대로 수업하는 거 아니죠? 한국인들 맞죠? 그러면 증여 계약서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그래요. 증여 계약서에는요, 증여자, 수증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뭘 한다? 증여를 하는데 그 밑에 특약에다가 이러이러한 채무가 있는데 이걸 수증자 네가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특약을 걸어요. 그걸 무슨 증여라 그래요? 그래요. 부담부증여라고 하는 거예요. 부담부증여. 그러니까 부담부증여 문제가 나오면 매도자, 매수자라는 말이 안 나오겠죠. 당연히. 증여자, 수증자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그 증여된 금액 중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공짜다 아니다? 공짜가 아니죠. 수증자가 받아서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슨 취득? 유상거래로 보시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니까 얘는 무슨 취득? 증여로 보셔야 되죠. 그러면 유상으로 보는 부분은 주는 쪽에서 뭐한 걸로 봐서? 양도한 걸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거고, 받는 쪽에서는요, 취득세를 내되 무슨 취득으로 봐서? 유상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내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요, 증여니까 이쪽에서 세금 낼건 없고, 그냥 준 거니까. 받는 쪽에서 일단 받았으니까 무슨 세금? 취득세를 내고, 무슨 취득세? 증여 취득세를 내고, 그리고 받은 것 자체가 이득이니까 다시 무슨 세금을 내고? 증여세를 다시 내는 거고. 그러니까 부담부증여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다? 채무액 부분이고, 그때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다? 그렇죠. 증여자가 내는 세금이죠. 양도자가 아니고. 어려운 내용 아니죠?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때 양도소득세 몇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무조건 앞에는 일단 달에 말일자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3개월이죠?
3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되죠. 요때 취득세는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3개월이에요. 뭘 고민하고 그래요. 똑같아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똑같다고요. 그래서 취득세도 몇 개월? 3개월. 양도소득세도 몇 개월? 3개월. 그리고 둘 다 개월이니까 앞에는 달에 말일자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동일하게 지금 만들어놨으니까 그렇게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지에서 그렇게 내지는 않겠지만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부담부 증여 중에서 채무액이라고 줘요. 양도소득세는. 근데 취득세는 그렇게 안 줄 거라고요. 취득세는 그냥 부담부 증여라고만 줄 거예요. 채무액이냐 아니냐로 안 주고. 신고기한 물어볼 때. 아셨어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본 계약이 무슨 계약이니까? 증여 계약이니까 이 부분까지도 일단 증여에 포함시켜서 몇 개월? 3개월. 이 부분은 60일이고 이 부분은 3개월이다. 이게 아니고. 취득세는 그냥 전체를 몇 개월? 3개월. 단지 뭐가 달라질 뿐이에요? 세율이 달라질 뿐이에요. 세율이. 여기가 달라진다고. 여기가. 그래서 채무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봐서 4%.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취득으로 봐서 3.5%. 세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유상이니까 60일, 여기는 증여니까 3개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묶어서 몇 개월? 3개월. 그렇게 해서 같이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7번 보죠. 자, 7번 봤더니 양도냐 아니냐 물어봤죠. 그때 딱 보이는 단어. 자, 문장을 읽지 마세요. 보이는 단어만 찾으시면 돼요. 여기는 단어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이 단어. 이 단어죠? 경매는 양도다 아니다. 양도 맞습니다. 경매는 양도예요. 그죠? 경매는 유상거래니까 양도가 맞죠? 근데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명의로 다시 받았대요. 자기 명의로 받았죠? 이건 양도다 아니다. 양도 아니죠. 경매는 무조건 양도입니다. 근데 그걸 다시 자기가 받아오면 양도 아닌 거죠. 이해하셨죠?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8번 보죠. 자, 8번에 역시 양도냐 아니냐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보이는 단어. 이 단어. 담보. 담보. 양도다 아니다. 양도도 아니다? 아닙니다. 담보는 양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변제 충당했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네요. 자, 여기서 충당이 뭐예요? 대물 변제예요. 대물 변제. 요건 양도도 아니다. 양도 맞죠. 그러니까 담보만 나왔으면 양도가 아닙니다. 담보는 뭐 하는 행위니까? 맡기는 행위니까 양도가 아닙니다. 담보는 맡기는 행위죠. 근데 그걸 변제 충당했다. 그 말은 갚았단 소리죠. 즉 다시 말해서 물건으로 갚았으니까 이건 양도죠. 자, 그 다음에 9번 보죠. 9번에 봤더니 자 무슨 단어? 환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류지 충당이 나왔습니다. 양도다 아니다? 아닙니다. 환지 처분이나 보류지 충당은 양도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환지 처분 뒤에 감소자가 보이거나 또는 보류지를 매각했다라고 나오거나 그때는요 양도입니다. 그러니까 환지 처분은 그냥 토지를 뭐 한 거예요? 맡겼다가 돌려받은 거예요. 양도일 리가 없죠? 보류지 충당은 기부하는 거예요. 내 땅 개발해줘서 고마우니까 내 땅의 일부를 사업비용이나 공공용지에 써주세요 라고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가 양도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환지처분이나 보류지 충당만 나오면 양도가 아니죠. 근데 환지처분 시 권리면적이 감소했습니다. 감한지죠? 감소 부분은 보상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건 양도죠. 그 다음에 보류지를 매각했대요. 충당이 아니라 매각했다고 나오면 그냥 토지 매각인 거예요. 그건 양도인 거죠.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읽지 마세요. 읽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 보죠. 자, 10번 봤더니 무슨 단어 보이세요? 역시 양돈이 아니냐 물어봤죠? 무슨 단어? 그렇죠. 딱한 단어. 분할자.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자, 분할은 양도도 아니다. 양도 아닙니다. 분할이 양도일 리가 없죠. 그죠? 분할이 양도가 되려면. 분할이 양도가 되려면 감소자가 나와야죠. 감소가 됐단 이야기는, 자, 분할을 했단 이야기는 쪼갰단 이야기예요. 근데 감소가 됐단 이야기는 내 재산이 줄어들었단 이야기예요. 그럼 그 줄어든 재산이 어디로 갔겠냐고요.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단 이야기죠. 감소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양도 아닌 거죠. 자, 그다음에 11번은요. 재산 분할이잖아요. 재산 분할은 양도도 아니다. 아니죠?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데요. 그다음에 12번은 뭐의 동그라미? 뭐라고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양도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보라고요. 행위. 뭐라고요? 다른 거다 필요 없죠. 신탁이죠. 해지가 됐든 어쨌든 관계없어요. 신탁은 파는 거다, 맡기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도가 아니죠. 고민할 필요 없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3번은요. 무슨 단어? 그렇죠. 무효죠. 무효니까 양도도 아니다. 아닙니다. 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14번은? 포인트. 그렇죠. 건설업이죠. 건설업은요.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이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에 들어가야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